돌려내신다니 말이야. 야, 하여튼 이 양반 하여튼 남보원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. 이은관,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? 왔구나, 왔소이다. 이은관 선생 흉내내는 남보원이가 왔습니다. 큰절 받으세요. 죄송합니다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진작 찾아뵀어야 할 텐데. 뭔들 말씀을 나하래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.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. 용서하세요. 용서하니요. 아유 고맙습니다. 예. 우리 엄마니 어디 가 대뱅이 굿의 대가 이은관 선생입니다.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. 백수를 앞둔 나이에도 이 옥탑방에서 제자를 가르치십니다. 선생님, 오늘 내가 못하는 건 찍어주고, 아, 이럴 땐 이렇게 해라. 이런 것만 가르쳐 주세요. 대답을 안 하고, 그냥 점점점은 밥을 못 벌어보여. 네, 중간에 재담이 재밌게 들어가야지. 재담 재밌게 박수구리. 밥통, 두통, 간장통, 불통, 꿀통, 저금통, 철통, 물통 다 팔아가지고, 북통, 장통, 천통은 통통 떠서 다 타가먹고, 북통, 북통, 말통에 그 새끼도 내야. 아, 야. 한때 남보원도 이 선생 밑에서 대뱅이 굿을 직접 배웠습니다. 소산 낙조에 떨어지는 이 타. 세월래 내월래는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제발 대뱅이는 그만 예장까지 받아놓고 아니 죽어버렸습니다. 아, 늙은 처녀가 남보원은 데뷔 후 이은관 선생을 모창하며 왔구나 왔소이다를 유행어로 탄생시켰지요. 떠나게 됐는데 반해가지고 죽었다면서? 아 그래. 그랬네? 그래. 그거 한번 해요. 일심으로 정녕은 극락세계나 죽음길에도 놓서 있어 늙으신 내나 젊은이나 흠이 산천 만장봉에 청산 옥수가 남보원 씨가 소리를 계속 배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? 차례로만 말때문 그거 왜 때나 이게 대뱅이 굿 실력은 어때요? 그 대뱅이 굿을 내가 늘 그저 남보원 그 선생 듣지 않는데 우리끼리 늘 얘기했어요. 남보원이 만일 진짜 이 대대구슬 전통을 관습을 가질 때는 문화재가 되고도 남죠. 남보원.